의류의 일단을 담당하여 나날이 발전 향상하는 메리아스 공장이 중국의 일천역에 속아 있습니다. 이들 공장에서는 포모사를 따는 기계에 의해서 이렇게 메리아스 원단을 따내고 있습니다. 완성된 메리아스 원단은 염색 공장에서 가지각색으로 염색이 되거나 혹은 표백이 되어집니다. 염색과 표백이 끝난 메리아스 원단은 재단사에 의해서 정확하게 재단이 되어 미싱에 의해서 메리아스가 완성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는 메리아스는 전국 천여 공장에서 겨울 내에 2천만 척, 여름철에 런닝이 4천만 매, 각 공장마다 자기 회사의 렛제를 달아 시장을 통해서 국민에게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동경에서 열린 제24회 세계 탁구 선수권대회에 참가했던 우리 선수단 일행이 4월 20일 여의도에 도착 귀국했습니다. 선수들 특히 세계의 강호 선수들을 상대로 하여 선전감투, 이번 대회의 인기를 독점한 위상숙양은 비행장에서도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습니다. 제1회 아시아 축구 선수권대회의 예선인 한비축구 제2차전이 4월 21일 대통령각하 내외분을 위시하여 내외 요인들과 수만 관중의 열광 속에 서울 운동장에서 개막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우리 대표 선수들은 필리핀에 원정하여 제1차전에서 전승의 기록을 수립하였거니와 이번 제2차전에서도 단연 필리핀팀을 압도하여 공격에 또 공격, 3대0으로 다시금 승리하여 앞으로 아시아의 패권을 쟁취하는 최종 결승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교통안전위를 장식하는 행사의 하나. 4월 20일 서울특별시 경찰을 주최로 시내 각 중등 고등학교 대항 가장 행렬 대회가 시민들의 인기를 끌었습니다. 블라스밴드를 선두로 각양각색으로 가장한 학생들이 교통사고 방지에 관한 표 선전문을 마이크를 통하여 외치면서 관람인들에게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진지한 가장으로 박수 갈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청 앞에서는 조 서울특별시 부시장, 변 서울특별시 경찰국장을 비시한 관계관들이 각 학교의 가장 행렬을 심사하여 그 결과 우수한 성적을 올린 학교에게 상장과 상품을 수여했는데 1등은 서울교통고등학교, 2등은 서울공업고등학교, 3등은 서울사범학교가 각각 입상했습니다. 동남 이래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복구된 산업이 섬유공업이며 그 중에서도 의뢰품을 완전히 물리치고 국내 시장을 독점한 전국 100여 개소의 와이셔츠 공장에서는 연산 200여만 매의 와이셔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 와이셔츠 공장에서는 와이셔츠 원단을 최신 유행형으로 재단을 해서 모든 사람들의 체격에 맞게 각종 촌법으로 정확하게 재단을 해서 재봉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와이셔츠의 생명이라고 하는 카라는 최신식 미제 칼라 압축기에 의해서 이렇게 견고하고 변형치 않는 카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완성된 카라를 달고 단수를 달고 점점 완성이 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 공장에서는 연 20여만 매의 우량한 와이셔츠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된 와이셔츠는 상표를 달고 포장이 돼서 시장으로 가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해보다 한 걸음 앞서 벌써 진해의 명물인 벚꽃이 만발하여 꽃놀이를 즐기는 남녀노소의 가벼운 발걸음이 아늑한 항구에 물결치고 있습니다. 4월 5일부터 진해의 벚꽃은 만발하여 옷가지는 벌써 낙화를 해서 초가집 지붕에 꽃가루를 뿌리어 거센 바닷바람에 거칠어졌던 부근 주민들의 마음을 한층 포근하게 해주고 있습니다.